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후덥지근하고 끈끈한 바람이 불지만 저녁이 되면 바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뭐랄까 좀 시원하달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겠죠? 자, 그럼 이제 하루의 피로와 긴장을 풀고 재미있는 소설을 감상하시면서 릴렉스하고 편안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즐겨보시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혜경 작가의 소설 해풍이 솔바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뭘까 금방 짐작이 안 되시죠? 해풍은 뭘까요? 그리고 솔바람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풍이 솔바람을 만났을 때. 이혜경. 휴대폰에 뜬 낯선 번호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해풍이었다. 보나마나 통신사거나 보험회사의 가입 권유 전화려니 하면서도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하도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군내나는 입을 스스로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선심 쓰듯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네. 혹시라도 상대방이 끊을까봐 숨차게 이어지는 텔레마케터의 말 대신 침묵이 귀를 때렸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보세요? 여전한 정적이었다. 어딘지 모를 아쉬움을 접으며 휴대폰을 귀에서 때려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이야. 나부로 된 추를 매달듯 짐짓 낮게 깔아 묵직해진 그러나 그 추만 떨어져 나가면 금세 동동 떠오를 가벼운 목소리. 온몸의 피가 둑 터진 봇물처럼 쑥 빠져나가는 듯했다.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잘 지냈어?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 지금 롯데리아에 와 있어. 그래. 아파트 건너편 거기. 1층에 있어. 그러지 마. 얼굴 보러 일부러 온 거라니까. 속고만 살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해풍은 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휴대폰으로 해풍과 통화한 게 언제인가. 나뭇가지에 우아하게 매달려 있던 목련꽃잎이 길바닥에서 추하게 시들며 짓이겨지던 때였으니 1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속고만 살았냐고? 뻔뻔스럽긴. 그녀는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씹었다. 그냥 나가지 말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녀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얼른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전날 저녁에 씻고 나서 아침에 세수도 안 한 얼굴은 손을 대면 버석버석 소리가 날 것처럼 메말라 있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크림통을 집어들려는데 난데없는 목소리가 등짝을 후려쳤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제 안에서 솟아난 목소리에 놀란 그녀는 크림통을 내려놓고 파운데이션 병에 잠깐 눈을 주다가 일어났다. 일어서면서 립글로스를 집어 성의 없이 문댔다. 그녀는 집에서 입던 티셔츠 위에 헐렁한 난방 셔츠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햇살이 너무 부셔서 절로 찡그려졌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며칠 만인지도 몰랐다. 한때 보기만 해도 가슴에 물이 고이는 듯하던 남자였는데
그를 만나러 가는 마음에 버석거리는 건 황사였다. 횡단보도 앞에 서자 길 건너 패스트푸드점 창가에 눈에 익은 카키색 사파리가 보였다. 해풍의 허전해 보이는 마른 몸매에 잘 어울리던 옷이었다. 단김에 달려가 뺨을 치리라던 결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이에 가뭇 없어졌다.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대차게 굴기는커녕 후들거리는 다리를 눈치채이지 않으려 몸을 가누는 데만도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오랜만이네. 얼굴이 좀 안 돼 보여. 어디 아팠어? 너 같은 인간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그녀는 꼭 담은 입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앞자리에 앉았다. 뭐 먹을래?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실내에 은은히 떠도는 튀김기름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다. 그녀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했다. 양념옷을 입혀 튀긴 닭과 토마토 케첩을 듬뿍 묻힌 감자튀김이 당겼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음료수라도. 난 커피 마실 건데 커피 괜찮아?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던 해풍이 피식 웃었다. 해풍의 얼굴은 동호회 사이트에 오른 사진에서보다 훨씬 까칠했다. 잠을 못 잔 듯 눈 주위에 거뭇거뭇한 기미가 느껴졌고 블록한 눈물 주머니가 맥없이 처졌다. 해풍은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검고 큰 눈동자는 여전히 선량해 보였다. 사슴의 눈처럼 물기 촉촉한 검은 눈. 한때 늪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겨 빠지게 했던 검은 눈. 꿈 깨. 해풍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하느라 침방울을 튕기는 그녀 앞에서 그녀의 둘도 없는 친구인 동해는 볼에 튄 침방울을 쓱 닦아내며 그 침방울의 수만 배는 되는 찬물을 서슴없이 끼얹었다. 사슴 하면 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만 생각나지? 사슴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지 아니? 수사슴은 발정기에 다른 수사슴과 죽을 때까지 싸운대. 생존을 위한 먹이 때문도 아니고 세력 다툼하면서 동족을 죽이는 동물이 몇 종류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몇 종류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직장 동료 동해는 외계인이나 다름없었다. 동해와 그녀는 동갑이었는데 처음 동해를 보았을 때부터 그녀는 손 위처럼 느껴졌다. 동해는 그 또래의 여자들이 대부분 호들갑 떠는 일에 무심하거나 대범했다. 또래 여자들보다 더 반응이 격한 그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종족이었다. 그녀가 어쩔 바를 몰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팔팔 뛰다가 털어놓으면 동해는 곰곰 생각에 잠겼다. 그런 뒤에 등 뒤에 감춰놓기라도 했던 듯 떡하니 해결책을 내놓았다. 가만히 있는 동해의 발바닥에 화상 때문에 생긴 물집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동해 곁을 맴돌았다. 그녀를 애면글면하게 만들던 그럴수록 엉켜서 시초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일이 동해의 손에서는 참하게 감긴 실타래가 되어 나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동해의 어딘가에서 흐를 진물을 떠올렸다. 졸업식 때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창시절 그녀의 성적은 상위권이었다.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그녀 나름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했는데도 그녀의 기대와는 천리쯤 떨어진 평가를 받았다. 자존심 때문에 몇 번 직장을 옮겼다. 그러다 새 직장에서 동해를 만났다. 늘 남에게 양보하고 일한 공은 동료에게 돌리는 동해가 남들에게 신뢰를 받고 진급이 빠른 걸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해에게 다가가서 그녀는 나름대로 벤치마킹했다.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으로 그녀는 동해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후배가 제 날짜에 일을 마치지 못해
상사로부터 야단 맞을 때였다. 크지 않은 사무실에 상사의 목소리만 쩌렁거렸다. 커피를 뽑아오던 그녀는 이때다 싶었다. 고개를 수그린 후배 곁으로 다가가 상사 앞에 섰다. 어쩌죠? 사실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마감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달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푸는 것 같던 상사에겐 그녀의 개입이 이세에 끼어든 고기 힘줄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말해? 입맛을 쩝쩝 다신 뒤 상사는 후배에게 다짐을 두었다. 어쨌든 마감 지난 건 사실이니 밤샘을 해서라도 내일은 내 책상에 올려놓도록. 상사가 나가자 후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배,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짐짓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커피를 사준다면 마시게 하겠지만 뻑이지 않으리. 아니, 그깟 일로? 하면서 차값을 내야지. 후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의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계단의 공기는 냉랭했다. 문을 등지고 선 후배는 눈을 똑바로 뜨고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나서서 절 바보로 만드세요? 제 기분은 전혀 안중에도 없나 봐요. 그녀는 놀라서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아니, 나는 부장님께 야단 맞는 게 안 됐어서. 야단을 맞아도 내가 맞아요. 엉뚱한 데 나서지 말고 선배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동료한테 눌리고 후배한테 치이고 그걸로 모자라 상사는 걸핏하면 이죽거리고. 김동해 씨하고 같은 학번이라며? 그런데 동해 씨 막내 동생 같아? 아, 착각하지 마. 얼굴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며 일하는 게. 안팎 곱사등이 따로 없었다. 서른 살을 코앞에 두고도 남과 비교당할 줄은 몰랐다. 동해와 그녀의 다른 점이라면 실수 앞에서 자기 지분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밖에 없었다. 어릴 적 그녀가 넘어지면 엄마는 방바닥을 때렸다. 이유식을 떼면서부터 식탐이 있던 그녀가 뚱뚱해진 것도 엄마에겐 관리 안 한 당신의 잘못이었다. 그녀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보다는 남을 탓하는 게 견디기 쉬운 그녀에게 동해가 말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 조곤조곤 말하는 동해는 벽 같았다. 그나마 마음 터놓는 동료가 그렇게 말하니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졌다. 애초에 나 같은 사람에겐 사회생활이 무리였어. 역사를 더듬어 봐도 술수에 능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였어. 직장을 그만두고 전공인 역사 과목 학습교재 원고를 만드는 재택근무자가 되었다. 얼굴이며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은 그녀에게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싸가지 후배나 이죽거리는 상사 때문에 가슴 아팠던 경험을 털어놓으면 나도 하고 사람들은 유치원 아이들처럼 손을 들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니. 비로소 그녀는 상처 입은 게 자기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글에 달리는 덧글은 그녀의 짓이겨진 가슴에 발리는 세포 재생 연고요. 베인 곳이 덧나지 않도록 덮어주는 반창고였으며 엉가슴에 부어넣은 따뜻한 와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현실보다는 인터넷 속에서 살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하던 동해는 연고의 성분을 의심하고 반창고 아래 상처가 덧날까봐 걱정했으며 와인이 일으킬 두통을 경계했다. 물론 인터넷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온라인이잖아.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봐. 아무래도 사람과 부딪히는 건 다르잖니? 그녀가 보기에 동해는 늘 현명했고 동해의 판단은 되게 옳았다. 동해가 빛깔만 보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단박에 알아차린다면
그녀는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다 결국 손으로 찍어 먹어보고서야 겨우 구분하는 편이었다. 문제는 그 역겨운 맛을 보고도 다음에 또 헷갈린다는 거였다. 동해가 생의 진창을 피해 마른 땅을 타박타박 걷는 동안 솔바람은 진창에서 발을 적시고 허방에 빠져 다리를 긁히고 올무에 걸려 자빠지기 일쑤였다. 그걸 다시 확인하게 해준 해풍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게 그녀는 새삼 기분 나빠지려 했다. 네, 이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솔바람님, 이번에 가입한 해풍이라고 합니다. 가입 인사를 보다가 솔바람님이 쓴 글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어쩐지 솔바람님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메일함에 든 낯선 메일. 그녀, 솔바람은 답신을 쓰기 전에 첨부 파일부터 열어보았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오래전 텔레비전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노래 서울 이곳은이었다. 솔바람이 좋아하던 노래였다. 스피커 볼륨을 키우고 두어 번 따라 부른 뒤 솔바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에 가입한 지 오래되어서 가입 인사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소비지향적인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기가 도시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농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꽃감을 사려고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알게 된 카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도 했다. 이 도시를 언젠가는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솔바람은 치이고 나동그라졌던 사회생활에 복수하는 듯 통쾌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가입했었다. 솔바람님,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세요? 솔바람님의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의 아파트촌이 아니라 솔바람 소리 들리는 시골, 흙냄새 물씬 풍기는 곳으로 착각하게 된답니다. 웅천댁, 웅천댁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바람님이야말로 시골로 내려오시면 금방 이웃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분 같아요. 어렵게 결단하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이놈의 텃세는 적응이 안 되네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돌아왔어요. 솔바람님이라면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텐데 전 그냥 화부터 나네요. 논두렁. 솔바람님, 정말 서울 출신이세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서울 토박이라면서 어쩜 그렇게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는지요? 나무처럼. 인터넷 카페에서 솔바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로웠다. 적당히 감상적이고 은근히 통통 튀는 솔바람의 글은 조회수가 나날이 높아졌다. 자판을 두드릴 때 솔바람은 행복했다.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 글이 오르기를 기다린다니. 비 오는 날이면 촉촉이 젖은 듯한 글을, 꽃피는 봄날엔 봄날의 환희와 나른함을 민첩하게 올렸다. 현실 속에서 주눅들었던 그녀와는 다른 솔바람이 모니터 속에서 현란하게 피어났다. 자돌모라는 약칭을 자사모로 바꾼 사람도 솔바람이었다. 자돌모라니까 돌아버린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네요. 뭐 편리한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불편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 저를 포함해서 살짝 맛이 간 건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어감이 이상하니 자사모로 부르면 어떨까요? 솔바람님, 찬성이에요. 저는 자돌모라고 하면 엉뚱하게도 돌쇠가 생각났거든요. 논두렁. 그러고 보니 그렇게 들리네요. 그럼 논두렁님은 마님? 크크. 카페의 인기인답게 솔바람이 쓴 글의 조회수는 부쩍 늘어있었다. 솔바람은 늘어난 댓글들을 읽고 카페에 가입할 때 쓴 인사말을 찾아보았다. 영화 박하사탕 보셨나요? 나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설경구처럼 나 돌아갈래 하고 속으로 외치며 살고 있답니다. 사실은 태생부터 서울 내기인데 사람들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걸 도무지 믿지 않더라고요. 서울 내기치곤 너무 순진하다네요. 제겐 촌사람의 정서가 맞나 봐요.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자기가 쓴 글이지만 재치가 엿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솔바람은 해풍이 쓴 인사말도 찾아보았다. 어린 시절을 바닷가 외딴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해풍 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골목을 승냥이처럼 누비는 샐러리맨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바닷가로 돌아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그리운 해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해풍이라고 불러주세요. 소금기 섞인 짭짜름한 바닷바람이 솔숲 사이로 스며드는 걸 느끼며 솔바람은 리드미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해풍님, 노래 잘 들었어요. 그 노래는 제가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랍니다.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 님의 닉네임에서도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해풍 또한 솔바람이 보낸 메일에서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솔향기인지 지분 냄새인지 모를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서 해풍의 바람길을 기분 좋게 팔랑이게 했다. 자기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부심마저 생겨났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기쁩니다. 등업시켜주세요. 달무리. 자연으로 돌아온 지 이태 되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투르지만 전원에서 사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 주세요. 흙에 살리라. 언젠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 내려가 펜션을 짓고 싶은 게 꿈이랍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방울꽃. 한껏 생각해서 썼지만 결국은 비슷비슷한 내용의 가입 인사말 가운데 솔바람의 글은 바람결에 날리는 비눗방울처럼 가벼운 구석이 있었다. 게다가 그 즈음 해풍의 속에서 들끓던 것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해주는 힘까지 갖고 있었다. 그것이었다. 나 돌아갈래. 해풍이 일하던 곳은 출판사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무엇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곳이었다. 여기저기서 모아들인 건강 정보들을 짝입기해 책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명사 인명 대사전이라는 정체불명의 책을 발간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해풍이 하는 일은 단순했다. 앞다리가 쑥 나왔지만 뒷다리는 채 나오지 않아 올챙이와 개구리의 중간 단계쯤에 머무른 이들에게 당신 참 멋진 개구리야 라는 귓속말을 속삭여주는 것. 신문이나 잡지에 갓 오르내리기 시작한 사람들의 동정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공문 형식의 인쇄물을 띄웠다. 금번 저희 제세 출판사에서는 한국 명사 인명 대사전 개정 증복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무개님이 그동안 전문 분야에서 쌓아오신 탁월한 업적을 기려 인명 대사전에 올리고자 합니다.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가치가 있는 이 책에 추호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선생님의 양력과 경력을 확인하려 하오니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력, 경력, 수상 경력, 저서 등등의 요식에 사진을 붙일 수 있는 난까지 표시된 인쇄물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보낸 뒤 그걸로 두툼한 양장본 책을 만들어 거기 수록된 명사들에게 판매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난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땐 집에서도 꼭 양복 윗도리를 찾아입고 통화를 한다고. 그래야 전화기 너머로 존경하는 마음이 전해질 테니까. 우리가 만드는 책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늙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돈? 건강?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추억이야.
노인의 말이라면 콧방귀도 안 뀌는 젊은 애들 놓고 내가 이래 봬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우린 사람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좋은 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연락할 때도 그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신문에 손톱만하게 사진이 나온 사람에게 전화했다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불퉁거리는 그에게 사장이 혀를 끌끌 차며 일러준 말이었다. 솔바람에게 메일을 쓸 때 콧방귀로 넘겼던 사장의 말이 문득 떠올라 해풍도 윗도리를 하나 걸쳤다. 바닷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란 소년,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순수한 청년, 성실 하나, 이 복마전 같은 세상에서 출세하기엔 지나치게 순수한 상태로 중년이 되어가는 외로운 사나이. 노란색과 흰색, 자주색, 옥수수를 섞어서 첨탑처럼 쌓아올린 조형물이 현관 앞에 서 있는 IEV 농업기술센터. 자사모 회원들은 불상이나 마리아상 앞에서 경배하듯 옥수수 조형물 앞에서 감탄하고 있었다. 정모에 처음으로 참가한 해풍은 옹기종기 모여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여자가 솔바람일까 점쳤다. 스카프로 목주름을 가리고 짧은 치마에 계절에 앞서 롱부츠를 신은 세련된 여자에게 먼저 눈길이 갔지만 그동안 오간 메일과 채팅으로 쌓아올린 솔바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세련되었다. 결혼했다면 남편 꽤나 피곤하게 만들 것 같이 날카롭게 생긴 30대 중반이나 장똥 많은 뒤란에서 동치미를 꺼내어 썰지도 않고 우걱우걱 씹는 게 딱 체질일 듯 보이는 몸빼 비슷한 생활 한복을 입은 너부대대한 40대도 제쳐놓았다. 지나치게 순수해서 사회생활을 매끄럽게 할 수 없었던 30대 여자의 이미지에 맞는 얼굴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카페의 주인인 촌장입니다. 의자를 빙 둘러 원형으로 배치한 회의실에서 촌장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3년 전 귀농해서 아이읍 인근에 황토집을 지었다는 촌장은 회원들의 글에 일일이 답해주고 묻는 말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찾아가며 대답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먼저 보시죠. 지난 정모에서 얼굴을 익히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 우선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견학을 합니다. 황토집 짓는 현장에 들렀다가 점심 식사를 할 거고요. 오후에는 버섯 농장과 메추리 농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우선 인사를 나누시죠.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저는 천안에서 온 님과 함께라고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서요. 5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들어갔죠. 지금은 빈 집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볕에 그은 50대 남자는 햇병아리들 앞에 선 장딱처럼 거들먹거렸다. 자기소개가 다 끝나가는데 정모에 나오기로 한 솔바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솔바람이 그동안 정모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풍은 알고 있었다. 솔바람님, 이번엔 정말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만나서 서운해요. 혹시 자신을 신비롭게 보이려는 고도의 전략? 왜 연예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비는요,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천연 염색하는 건 꼭 보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 정모 땐 꼭 한번 얼굴 보여주셔야 해요. 안 그럼 마음대로 상상해버릴 거예요. 그럴게요. 라고 짧은 덧글을 단 솔바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해풍은 정모 후기에서 보았다. 가입한 뒤 첫 번째 정모라서 가보려고요. 그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해풍이 보낸 메일에 솔바람은 머뭇거림이 느껴지는 답신을 했다.
그때쯤 바쁜 일이 없으면요. 퉁기긴 해풍은 피식 웃으며 80년대의 가요를 구운 CD를 챙겼다. 솔바람 같은 어종엔 아주 강력한 밑밥이 될 것이다. 맨 마지막 남자가 일어섰다. 광주에서 온 질경입니다. 가입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전부터 귀농에 마음을 두고 몇몇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았는데 결국 사기일 때가 많더군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째 수상한 데가 많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감옥에 다녀온 사람도 많고요. 오늘 여기 와서 촌장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이제야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무던해 보이던 촌장은 예민한 데가 있었다. 질경이가 자리에 앉아 토를 달았다. 뭐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릴지. 이건 사기야. 해풍은 속으로 외쳤다. 위스키 숙성에나 쓰일 법한 오크통 하나가 세로로 선 채 뽀얀 얼굴을 얹고 굴러왔다. 떼떼구르르 구르던 오크통은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외면하는 그의 앞에서 딱 멈췄다. 오크통이 눈을 깜짝이며 말했다. 저기 해풍님? 솔바람님, 왜 안 나오셨어요? 솔바람님 드리려고 음악 CD 구워갔는데 왠지 봄볕이 가을바람만큼이나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붙여드릴게요. 그가 보낸 메일에 제깍 답신이 왔다. 어머, 절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갑자기 생긴 일의 정체에 대해서 솔바람이 말해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메일이 더 오가고 심야 통화로 통신사를 살찌운 뒤였다. 사실은 제가 키도 작고 뚱뚱한 편이라서요. 글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실물을 보고 나면 실망하는 것 같아서요. 그걸 보는 것도 힘들고요. 해풍은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머릿속에 든 거 없으면서 얼굴만 믿고 퉁기는 여자들에 비하면 솔바람 같은 여자야말로 그가 찾던 보물이었다. 게다가 주제 파악을 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니 안성맞춤에 금상첨화였다. 금의 환향이 머지않은 듯했다. 그래도 그렇지. 실망의 회오리 바람이 한바탕 휘젓고 지난 뒤 자기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솔바람을 보며 해풍은 가까스로 솔바람의 미덕에 한 가지 덕목을 더 추가했다. 정직. 그 대신 겸손이라는 항목이 빠져나갔다. 솔바람 좋아하시네. 너펄대는 오동나무 잎이 딱이다. 술통 같은 체형을 가리느라 헐렁한 재킷을 입어서 솔바람의 상체는 더 포대 같아 보였다. 차라리 끼는 옷을 입는 게 그나마 좀 덜 나부대대 했을 텐데 화장한 얼굴은 살결이 뽀얘서 그런지 여성적인 데가 있었지만 아기일 적에도 예쁘다는 말보다는 어머, 아기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얼굴이었다. 구깃구깃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해풍은 솔바람에게 별명을 선물했다. 8시 20분. 솔바람의 작은 눈의 처진 각도가 꼭 시계의 8시 20분 방향이었다. 그 처진 눈을 수줍은 듯 내리까는 솔바람에게선 제법 교태가 느껴졌다. 그 깜짝이는 눈을 보며 그는 등급도 매겼다. 등급 C, 난이도 E. 물론 등급도 난이도도 다 마음속으로만. 어느 날 무심코 버린 종이 조각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다 혹시나 하고 사장의 책상 위까지 손을 댔을 때였다. 사장이 늘 갖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웬일로 놓여 있었다. 1.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명성 같은 거 마음 쓰지 않고 학문을 쌓는 일에만 마음 쓰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학문의 깊이보다는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2. 그거 나중에 나한테 책 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야 어디까지나 이 혼탁한 세상에 한 줄기 맑은 물을 흘려넣을 심정으로 책을 만드니 장식용으로 꽂힐 책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갈피 잃은 중년들까지 이 책에 실린 분들이 고매한 인품과 업적을 대하면서 옷깃 추스르면 그뿐입니다. 임명록 수록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예상 대답과 거기에 대처하는 문장들이 온갖 경우의 수에 따라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재활용품점을 뒤져서 사왔을 것이 분명한 집기들에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그곳이 마치 버킹엄 궁의 한 방이라도 되는 듯 거드름을 피우는 사장을 우습게 여기던 해풍의 눈에 사장이 다시 보였다. 해풍은 업무상 통화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사장의 버릇까지 닮아갔다. A는 자신의 이름이 실린 임명록을 일정 부수 이상 소화해줄 사람. E는 임명록에 실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세 번째 만나던 날, 그는 솔바람의 좁은 집안에서 솔바람의 등급을 조정했다. 등급 2, 난이도 2. 솔바람의 집은 소박하고 검소하다 못해 누추했다. 부모가 사준 집에서 홀로 사는 30대 전문직 여성. 그는 인테리어가 모던한 오피스텔을 상상했다. 복층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CD를 붙여주느라 받은 주소지가 서울시의 경계를 겨우 벗어나지 않은 흔하디흔한 주공아파트라서 1차 실망했다. 솔바람을 처음 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가 와장창 깨어졌지만 정작 집안에 들어가 보니 실망이 더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다. 그 편안함 때문에 그 집을 드나들면서도 해풍은 어쩐지 속은 듯한 기분을 말끔히 털어내진 못했다. 미쳤니 너? 넌 돈도 많다. 그리고 왜 하필 나야? 너희 엄마가 얼마나 날 한심하게 보시겠니? 동해는 대뜸 펄쩍 뛰었다. 동해가 새들어 살던 집이 팔렸다. 급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날짜 맞는 집이 지금 사는 데보다 비싸다. 솔바람의 엄마는 두 번밖에 안 만난 동해를 핑계 삼자 두 말 할 것 없이 주머니끈을 풀었다. 제 털 뽑아 제자리에 박는 고지식한 말단 공무원 아내로 집이며 땅을 사고 솔바람에게 작은 아파트까지 사준 엄마가 그렇게 쉽게 지갑을 여는 게 솔바람은 놀라웠다. 솔바람의 오빠 결혼식 때 처음 동해를 만난 이래 그런 친구가 딸 곁에 있다는 게 든든하던 엄마였다. 솔바람은 엄마와 동해에게 동시에 미안해졌다. 알리기라도 하는 게 도리 같아서 뒤늦게 자수했더니 동해는 펄쩍 뛰기부터 했다. 그 남자, 그 정도 돈도 너한테 빌려야 할 정도면 사회생활이며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동안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빌려서 이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는 남자거나.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솔바람도 뭔가 주제넘는 짓을 한 듯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옷을 사는 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가전제품은 유행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난 뒤 새 모델이 나올 즈음 낡은 모델을 겨우 들여놓는 식으로 살아온 솔바람이었다. 자기 엄마의 급작스러운 관절염 수술 때문에 해풍이 빌려간 돈은 솔바람의 반년치 수입에 맞먹었다. 열심히 몸을 탐하고 난 해풍이 솔바람의 젖가슴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푹 내쉬었을 때 그 깊은 비탄이 담긴 한숨에 그만 솔바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무슨 일 있어? 솔바람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는 솔바람의 가슴 위에서 도리질 쳤다. 솔바람이 몸을 비비틀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려는 듯 솔바람에 몸을 파고들었다. 이상해. 오늘 무슨 일 있지? 솔바람이 다그쳐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이 20일 맞지? 카드 결제 때문에 솔바람에게 빌린 돈을 해풍은 어김없이 제 날짜에 갚았다. 샐러드바를 곁들인 맛있는 스테이크를 덤으로 얹어서 삼겹살이면 충분하다고 도리질치는 솔바람을 해풍은 굳이 그리로 이끌었다. 세련된 장식에 날렵한 젊은이들 틈에 끼이자 솔바람은 다들 MP3로 음악을 듣는데 혼자 워크맨을 들고 있기라도 한 듯 불편했다. 그러나 스테이크는 맛있었다. 두 번째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솔바람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동해에게 타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았다. 해풍은 솔바람이 자루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날 쇼핑센터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솔바람은 자기가 얼마나 뚱뚱한지 몰랐다. 저런 몸으로 돌아다니는 건 공해야. 시각공해. 야, 너도 만만치 않아. 무슨 소리? 난 저 정도면 안 살고 만다. 그게 자신을 향한 말임을 깨닫는 순간 솔바람은 햇빛 아래 나서는 일이 더 두려워졌다. 불기 안 들어오는 방의 고구마 자루처럼 살던 솔바람에게 해풍은 그나마 온기를 나누어준 사람이었다. 넌 어째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니? 의기양양하게 핀잔을 주는 솔바람의 귀에서 14금 귀고리가 딸랑거렸다. 솔바람은 그 달랑거림을 즐기려 거의 채머리 흔들듯 고개를 흔들었다. 늘 들어맞기만 하던 동해의 말이 틀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해풍이 돈을 갚으며 이자 대신이라고 선물한 14금 귀고리를 동해는 소닭 보듯 힐끗 보았을 뿐이었다. 뜻밖이네. 그래도 받았다니 다행이다. 벌써 두 번째라며? 다음에 또 빌려달라면 그땐 빌려주지 않는 게 좋을걸? 솔바람은 사람을 못 믿는 동해가 가엽게 느껴졌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사냐? 솔바람은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를 보듯 답답하고 안쓰럽다는 눈길로 동해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그날 밤 동해와 마신 소주의 취기에 얼근해진 솔바람은 카페에 글을 올렸다. 카페 회원 가운데 한 사람만이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글이었다. 얼마 전 집 근처의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쑥을 보았습니다. 그 가녀린 쑥이 아스팔트를 밀고 나오더군요.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믿음이 없어진 시대라고들 하는데 저 쑥은 봄날 훈훈해진 땅 기운을 받자 새순을 밀어 올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나 봅니다.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돌려준 사람이 고맙습니다. 저 먼저 내려갑니다. 오랫동안 꿈꾸어온 전원 생활인데 가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주민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리 잡으면 글 올릴게요. 몇 달 뒤 솔바람은 컴퓨터에 떠오른 글을 모니터에 구멍이라도 낼 듯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인간에 대한 솔바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일까. 해풍은 솔바람의 글을 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 돈이 나올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그냥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한 어머니. 형님네 집에서 성정 사나운 형수의 구박을 받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사시도록 집을 사드릴 참이었는데. 말 끝에 너에게 이런 말 차마 하기 어렵다는 듯이 물었다. 어렵겠지? 어째 그 순간 동해의 얼굴이 스치는 걸 밀쳐내며 솔바람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해풍이 말한 액수를 듣자 솔바람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솔바람의 1년 수입 총액보다도 큰 액수였다. 불가능한 일이라서 거절하기가 쉬웠다. 어쩌지? 하지만 난 그런 돈 없어. 나 사는 거 뻔히 보면서. 지난번 돈도 우리 엄마에게 빌린 거야. 지난번에 솔바람은 그 나이에 그만한 여윳돈도 없다는 게 어쩐지 부끄러워서 차마 엄마에게 빌린 돈이라고는 말하지 못했었다. 그래. 그래서 나도 자기한테 말하긴 싫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단 자기가 편해서 말해본 거지 뭐. 자기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아는데 말하기가 어디 쉽겠어? 해풍이 쉽게 체념하는 걸 보니 솔바람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짠해졌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솔바람은 풀이 죽었다. 해풍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그치? 누군 부모 잘 만나서 젊을 때부터 부모가 사준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누군 평생 일하고도 남의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니. 솔바람은 어쩐지 자기가 흥부의 뺨에 주걱을 휘두르는 놀부 마누라처럼 여겨졌다. 솔바람의 얼굴을 외면하고 담배만 피우던 해풍이 오직 솔바람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듯 물었다. 근데 자긴 능력이 되면 해줄 마음은 있는 거야? 집도 없다는 해풍이 집 담보대출의 절차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대출받은 돈을 해풍에게 송금하고 은행문을 나설 때였다. 나를 못 믿어? 해풍의 사슴 같은 눈을 떠올리자 솔바람은 사랑을 두고 돈을 저울질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랬었다. 그런데 해풍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시골로 내려가다니. 해풍님, 부러워요. 나중에 집들이 하실 거죠? 와, 정말 내려가셨네요. 어디에 둥지를 트셨는지는 아직 비밀인가 봐요. 예쁜 집 짓고 짠 나타나시려고요? 해풍의 글 뒤에 달린 덧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자식들이 일해달랄 땐 애가 달았다가 뭔으로 갈 때 마음하고 누구 난 뒤 마음 다르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이야. 2주일 전 해풍은 벗은 몸으로 누운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오히려 솔바람이 위로했다. 그쪽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때 시골로 내려간다는 말 같은 건 없었다. 단축번호 2를 누르자 결번이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솔바람은 잠깐 어뜩했다. 날카로운 나사못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사람 아니야.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한 거겠지. 어쩌면 번호 이동하면 거저주는 휴대폰으로 바꾸고 미처 번호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하도 오래 써서 긁히고 달아 은빛이 가무스름해진 제 휴대폰의 액정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뜨기를 기다렸다. 생각하니 솔바람이 해풍에 대해서 아는 바는 그리 많지 않았다. 엄마 이야기, 종로 5가 쪽의 어느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해풍은 자기네 출판사에서 만든 책 한 권도 선물하지 않았다. 그래도 솔바람은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는 솔바람이 포대자루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 카페엔 새로운 이름들의 가입 인사말이 나날이 늘어났다. 카페 회원들은 해풍을 잊은 듯했다. 솔바람만 잊을 수 없었다. 해풍이 전보다 더 큰 돈을 빌려갔다는 걸 동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다달이 이자를 꼬박꼬박 물었다. 관절염으로 절룩거리면서도 택시 한번 안 타는 엄마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아렸지만 어떤 노인네는 평생 집 한번 못 가져보았다는데 거기 비하면 남의 집 곁방살이도 해본 적 없는 엄마는 편하게 산 거라고
스스로 눈을 가렸다. 어허, 눈을 번히 뜨고도 죽 써서 개주는 일만 골라하고 있네. 솔바람 또래로밖에 안 보이는 점쟁이는 다짜고짜 반말로 호통을 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냐? 생각해봐. 죽 쑤어서 개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요. 솔바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억울한 심정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헉! 나도 바람꽃은 목젖이 눌린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곁에 누워있던 여자, 매발톱이 눈을 떴다. 어디 아파요? 자다가 깨어났을 텐데도 매발톱의 목소리에는 잠기가 묻어있지 않았다. 차갑다 싶게 단정한 여자였다. 아니, 미안해. 놀랐지? 나쁜 꿈 꿨나 봐요. 뒤집힌 바퀴벌레처럼 허공에서 팔을 버둥거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매발톱에게 보여주고 말았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일었다. 그 여자, 솔바람이 해풍, 아니 나도 바람꽃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솔바람을 마지막으로 본 지 1년도 더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 사이 그는 두 여자에게 더 작업을 걸었다. 이대로 나가면 나 돌아갈래 외치던 그곳으로 예상보다 일찍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딱 한 개 남았어. 내 처삼촌이 맡아놓은 거야. 처숙모가 갑자기 위암 말기 진단받아서 경황이 없다더라고. 분홍빛 전망을 제시하는 친구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다. 분향을 마쳤다는 상가가 들어설 자리에 가보았다. 목이 좋았다. 바로 앞에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도 있었고 통행량도 많았다. 아파트 전세를 빼고 원룸 월세로 들어가며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다는 걸 아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친구는 전화조차 끊은 채 잠적했다. 들끓는 머리를 식히러 들어간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온 영화 박하사탕을 보면서 그는 소리쳤다.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 처죽일놈한테 넘어가기 전으로. 다달이 피 같은 월세 나가는 원룸이 아니라 안락한 전세 아파트로. 그러자니 그 처죽일놈한테 배운 말을 실천하는 게 가장 빨랐다. 순진한 여자들이 몰려있을 법한 카페에 가입하고 낚싯줄을 들이울 때만 해도 그렇게 쉽게 입질이 올 줄은 몰랐다. 첫 번째 입질한 솔바람이 대어가 아니라 피람이라서 잠깐 실망하긴 했다. 솔바람이 그렇게 순순히 줄에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판을 펼치는 걸 조금 망설였을지도 몰랐다. 통장에 찍힌 입금액을 보자 새롭게 눈이 뜨이는 것 같았다.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사고 그 카메라에 어울리는 렌즈를 몇 개 샀다. 야생화 카페에 가입하고 야생화 책을 사서 공부했다. 구절초와 쑥부쟁이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각 꽃의 꽃말이며 거기 얽힌 이야기까지. 모임이나 답사 전날엔 잠을 줄여가며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사장에게서 배운 바도 컸다. 매발톱의 옆에 누울 수 있었던 것도 그렇듯 밤잠 줄인 노력으로 쌓은 실력 덕분이었다. 매발톱은 그동안 만난 여자들과 격이 조금 달랐다. 모래알갱이 하나만큼의 사랑이나 호감에도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은 듯 감지덕지 않은 여자들. 그들이 해풍의 사업 대상이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남편이 첫사랑이던 여자의 집에 드나드는 걸 알고 이혼한 여자. 아이까지 매몰차게 떼어놓고 온 여자 매발톱은 지적인 데가 있었다. 매발톱은 잠자리에선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 한 겹 아래 서늘하게 기화하며 연기 피어올리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구석이 매력적이었다. 이제야말로 잡어가 아닌 대어를 낚은 셈이었다. 매발톱은 자기 집에 글을 들이지도 않았다. 매발톱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 주차장이나 겨우 가보았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담배 연기에 찌든 벽지처럼 궁색이 드러나는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매발톱의 격에 맞추느라 모텔이 아니라 호텔을 전전했다. 그가 호텔비를 계산하면 매발톱은 비싼 밥을 사거나 값나가는 선물로 값을 치렀다. 매발톱은 그들의 관계가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을 분명히 긋고 싶어 했다. 그에겐 그 선을 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래, 지금은 내가 고양이처럼 발톱을 일세우고 하악거리지만 언젠가는 꼬리 내리고 내게 다가와 쓰다듬어달라고 몸을 비비게 될 거야. 그는 매발톱을 애무하는데 더 공을 들였다. 그가 활시 위에서 떠나보낸 화살을 맞고 매발톱이 그의 몸 아래에서 활처럼 몸을 휘고 나면 그는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졌으려니 하면서 선잠에 들었다. 솔바람이 꿈자리를 짓밟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꿈속에서 솔바람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머리였다. 생시의 솔바람은 늘 짧은 커트 머리인데 왜 꿈에서는 물미역 타래처럼 검고 긴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나타나는지 모를 일이었다. 꿈에 솔바람의 출현이 잦아질수록 그는 솔바람이 무서워졌다. 차라리 악다구니를 하면 시원할 것 같았다. 잊을만 하면 꿈속에서 솔바람이 나타났고 솔바람을 본 날은 속옷이 푹 젖도록 진땀을 흘렸다. 혹시 솔바람이 죽은 건 아닐까? 그래서 귀신이 되어 내게 붙은 것이 아닐까? 어이없을 만큼 단순한 성품을 가진 솔바람이니 남들이라면 이리 재고 저리 잴 일도 단순하고 우직하게 저지를지도 몰랐다. 종교도 귀신도 믿지 않는 나도 바람꽃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끈질기게 꿈에 출연할 리가 없었다. 내가 잠들게 해줄게요. 매발톱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얹으며 속삭였다. 매발톱의 머리카락이 살갗에 닿자 꿈속에서 감겨오던 솔바람의 물미역 같던 머리가 생각나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온 신경을 아래로 집중했지만 목덜미를 간지리는 머리채가 꿈을 떠올리게 해 그 집중을 방해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한 채 돌아놓은 매발톱 곁에서 무한함 때문에 달아올랐던 나도 바람꽃은 머릿속이 바빠졌다. 벌써 세 번째 실패였다. 매발톱이 돌아눕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솔바람이 보기보다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의혹이 일었다.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던 솔바람의 전화번호를 겨우 되살려낸 건 매발톱에게 싸늘하게 차인 뒤였다. 왜? 화났어? 이제 나하고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해풍은 피식 웃었다. 알았다. 알았어. 해풍이 사파리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올려놓았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받아둬라. 늦어서 미안하다. 나도 그동안 스토리가 많았다. 나머진 다음에 줄게. 봉투 안에는 솔바람이 기억하는 액수의 절반이 들어있었다. 이건 또 어떤 년 등쳐서 나온 돈이니? 속에서 말이 터져나왔지만 그럴 때 동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깨달음이 바로 이어져 솔바람의 말을 입안에서 바꾸게 했다. 나중 언제? 갑자기 말을 바꾸려니 혀가 꼬인 듯 말이 어눌해졌다. 생기는 대로 돌려줄게. 이번처럼 길진 않을 거야. 나도 너처럼 기센 여자 돈 안 돌려주고는 못 산다. 적어도 그 순간 해풍의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네가 뭘 어떻게 했기에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냐? 꿈에? 솔바람이 물었다. 그래, 아주 사람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 너. 그 카페는 또 어떻게 알았고? 솔바람이 나도 바람꽃을 찾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요즘은 솔바람님 글을 통 볼 수 없네요. 솔바람님 글 읽는 재미에 카페에 드나들었는데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해서 소식 전합니다. 1년 동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내다 왔다는 자사모 회원이 보내온 쪽지를 받고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갔다. 게시물 검색해서 혹시나 하고 해풍을 쳐보았다. 최근 글이 있었다. 해풍이 쓴 게 아니라 논두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글이었다. 해풍님 기억하시죠? 엊그제 아이의 숙제를 돕느라 야생화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해풍님 비슷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야생화 모임 카페인데 정모때 농업기술센터 주변의 야생화를 열심히 찍으시던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누구 해풍님 소식 아시는 분 계세요? 글 말미에 붙여놓은 웹주소로 들어갔다. 카페의 게시물들을 훑어보기 위해선 카페에 가입해야 했다. 솔바람은 그냥 가입하려다가 문득 걸리는 게 있어서 친구의 아이디를 빌렸다. 카페 회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솔바람도 별명으로 야생화의 이름을 택했다. 복수초.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복수할 거야. 솔바람. 아니, 복수초는 거기서 해풍을 찾아냈다. 회원들 답사 사진에서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미소 짓는 그는 나도 바람꽃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었다. 바람은 형태가 없는데 그 바람을 닮아보겠다고 나도 바람꽃입니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나도 바람꽃을 좋아합니다. 나도 바람꽃은 제 별명의 유래를 그렇게 적어놓았다. 복수초는 자기가 1년이나 생이자를 문 돈이 집 한 채 지니지 못한 노인이 비바람 피할 터전이 아니라 나도 바람꽃의 근사한 카메라와 렌즈들로 둔갑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복수초님 반갑습니다. 복수초는 눈이 녹기 전에 눈 속에서 꽃부터 피우는 꽃이죠. 꽃이 필 때 뿌리를 캐어보면 뿌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서 식물 난로라고 할 수 있답니다. 복수초님이 우리 카페에서 난로와 같은 온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군요. 참, 복수초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가입 인사에 친절하게 달린 나도 바람꽃이 덧글을 읽으며 복수초는 차갑게 웃었다. 영원한 사랑 좋아하시네. 혹시라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나도 바람꽃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복수초는 아주 간결하게 감사하다는 답글을 썼다. 마음 같아선 카페에 나도 바람꽃이 파렴치한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솔바람은 그러지 못한 채 카페에 드나들었다. 나도 바람꽃은 시골로 내려간 것도 아니었다. 이번 답사는 유난히 즐거웠답니다. 구파발역에 갔더니 은평구에서 사시는 나도 바람꽃님, 들꽃세상님 등 몇 분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은평구?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어? 솔바람을 바라보는 해풍의 눈에 의심이 서리서리 깔려 있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양미간에 새로 주름을 세우며 바라보는 해풍 앞에서 솔바람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겨운에 얼어붙은 땅, 바스라진 낙엽들 틈에서 맑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봄꽃이 꽃잎을 열듯 솔바람은 입을 열어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나 알잖아. 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솔바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준 온라인에서조차 패배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지워낼 수 없었을 뿐이다. 생각날 때마다 은평구 쪽을 바라보며 해풍의 반죽으레한 얼굴을 향해 눈을 흘겼다. 어디 내가 내 돈 떼먹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면서 저주 인형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었다. 카페에 답사 일정이 오르면 나도 바람꽃이 어느 산기슭에서 또 어떤 속 없는 년을 홀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가본 동굴 속에서
바위에 구멍을 내던 물방울을 떠올리며 그렇게 끈질기게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을 뿐. 요즘도 카페에 글 자주 남겨? 솔바람 글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해풍이 난데없이 추억에 잠긴 어조로 물었다. 솔바람 좋아하시네. 이제 나 복수초거든. 그 말이 하고 싶어 근질거렸지만 솔바람은 참았다. 나머지를 다 받고 나서 이야기해줄 요량이었다. 어리석은 여자를 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동해에게 들려줄 생각을 하자 처음으로 솔바람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어서 가서 동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솔바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풍 앞에서 먼저 몸을 일으킨 건 처음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혜경 작가의 작품 해풍이 솔바람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작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좀 무거워질 수 있었던 주제였는데요. 사기를 당하고 또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주제들이 대부분 좀 무겁거나 또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인물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경쾌하게 풀어내므로써 우울하거나 슬프게 결론 짓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 채널의 파피루스이고 어떤 분은 채널의 댓글에서 올해 여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쓰시듯이 소설 속 인물들은 자기 본명 외에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닉네임은 소설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물들의 성격이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닉네임은 별도의 어떤 상황적인 설명 없이도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명적인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농촌으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모임 카페에선 해풍이었던 남자가 야생화 카페에선 나도 바람꽃이란 닉네임으로 바뀌었죠. 이 남자의 닉네임 변화는 그냥 평행적인 수평적인 변화입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여자 하나 낚아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과 다를 바 없는 변화. 뭐 변화라고는 할 수는 없죠. 수평적인 것이니까. 아무튼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변화는 아주 극적입니다. 처음엔 솔바람이었다가 나중엔 복수초가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여자의 성격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솔바람처럼 누군가에게 향긋하고 청량한 바람을 불어주고 싶었던 사람이 남자의 배신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하는 복수꽃이라는 닉네임으로 바뀌었을 땐 그 여자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닉네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수꽃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복수초 여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진 안 봐도 비디오겠죠. 네, 과거의 해풍이었던 남자는 친구의 사기로 인해 아마도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돈 떼먹고 도망친 친구에게서 배운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기쳐먹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하필이면 만만해 보이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순진한 여자 솔바람을 만나는데 지금껏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솔바람은 이 남자 해풍의 달콤한 언변에 그만 넘어가서 큰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속으로 저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고 외쳤어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 거 있죠.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서 바로 돌려줍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요. 그럼 상대방은 살짝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큰 돈을 빌리고 이번에도 바로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 빌려주는 돈의 단위가 달라져 있게 됩니다. 나중에 아주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살짝 걱정도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주니 설마 하는 마음속의 외침은 슬쩍 눌러버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기꾼에게 제대로 가스라이팅이 된 겁니다. 이때 그 믿음을 담보로 사기꾼은 마지막 아주 크게 돈을 빌려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빌려준 사람은 순진했던 자신을 탓하며 가슴을 치겠죠. 이거 너무 뻔한 전개 아닌가요? 그래서 솔바람이 그렇게 당하는 포인트에서 저도 모르게 속지 마라 하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솔바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풍, 아니 이젠 나도 꽃바람이라 불리는 그 남자의 꿈에 귀신처럼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염원을 했으면 그 남자 꿈에 나타났을까 싶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 속담이 딱 들어맞는 대목이고 또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겁먹은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릴 남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라도 돈은 다 돌려받게 되겠지요. 이 소설이 좋았던 것은 여자에게 닥친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솔바람은 비극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복수를 하려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가는 어둡지 않게 어떤 부분에선 작은 웃음도 주면서 잘 그려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읽고 난 후 저도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솔바람도 언젠가 진실된 사랑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이혜경 작가의 해풍이 솔바람을 만났을 때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